코로나 방역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발걸음이 뚝 끊기며 유령 도시로 전락했던 명동이 다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다희 기자가 명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일인 어제 서울 명동 거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붐빕니다. 한때 문을 닫았던 화장품 가게들은 K-뷰티를 내세우면서 이전처럼 적극적인 판촉에 나섰고 길거리 노점들도 일제히 문을 열면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직 공실인 상점들은 돌아온 관광객을 막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에 한참입니다. 거리 자체가 텅 비었던 거리두기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명동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입되면서 대형 매장들도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어제 명동의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습니다. 아디다스의 전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 매장으로 오픈을 기념해 재발매한 일명 블랙핑크의 제니 운동화, 삼바 구매를 위한 줄은 오픈 하루 전부터 시작됐고 제품은 하루 만에 품절됐습니다. 공격적인 그런 스토어를 오픈하고자 계획했는데 가장 상권적으로 다시 살아날 희망이 보였던 명동이어서 공사하고 준비할 때 매일매일 왔었는데 하루하루가 점점점 트래픽이 많아지는 걸 봤어요. 특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도 많아진 걸 느꼈어요. 앞서 지난달 ABC마트가 명동 상권에 네 번째 매장을 열었고 올해 상반기엔 히파와 UFC 스포츠 등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관광정보센터를 찾은 외국인은 전년 대비 8배 이상 올랐고 이 중 81%가 명동에 몰렸습니다. 지난 2021년 명동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50%까지 치솟으며 유령도시로 전락했던 명동은 다시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에 한참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입니다.